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기가 상하이의 생산량, 진실 공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생산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때는 크게 시장이 좀 주목하지 않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2월에 생산량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좀 출처가 불분명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팩트와 루머를 구분해야 하고 시장에는 늘 주식을 팔 이유가 가득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뭐6.37%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참 등락폭이 큰데요. 이 테슬라 투자자로서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사에 따르면요, 12월 달에 기가 상하이에 생산량을 20% 이상 뭐 줄일 계획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테슬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 12월 생산량을 전월보다 20% 이상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소식통은 지식이 있는 두 사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이두 사람이라고 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그냥 두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서 이런 보도를 했다 하는 내용이죠. 참 이럴 때는 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두 사람, 이 출처입니다. 그죠? 출처가 불분명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계획된 감사는 테슬라가 11월 중국에서 기록적인 판매를 보고한 후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1월 달에는 진짜 기가 상하이에서 10만 대가 넘으면서 이 생산 판매량의 기록을 세웠죠. 자, 그런데 시장은 크게 또 반응을 하진 않았어요. 자, 이 로이터 통신은 이 어떤 생산량 감소에 대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11월 달에 그 기가 상하이는요, 생산량, 생산 인도량 기록을 세웠습니다. 10만 291대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대단한 기록을 세웠는데 크게 또 시장이 좀 반응을 하진 않았어요. 보시게 되면 10만 291대라고 돼 있죠.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인데 거의 두 배가량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폭발적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 팩토리 상하이는 11월에 사상 최고 수준의 인도량을 기록했다. 그래서 10만 291대의 전기 자동차를 배송했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죠. 상하이 자동차 그 공장이 개장한 이후에 가장 높은 월간 판매량이다. 그죠? 기록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월 대비로는 40% 증가한 것이고, 전년 대비로는 89.7% 증가했다. 거의 두배 가까이 이제 증가를 한 거죠.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고 베스트셀러 모델인 모델 Y와 모델 3의 가격을 인하하고, 그죠? 중국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후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조금 인하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그 차량을 그 배송을 받아야지 또그 세금 혜택을 받죠.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부분에서 또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기록을 세웠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올해 그첫 11개월 동안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65만 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를 했고, 전년도에는 48만 4,130대인데 약 50%가량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상하이 공장에 그 11월 달에 그 기록이 나올 때그 관계자는 연간 판매량이 75만 대에 달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팩트와 루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팩트는 테슬라는 기가 상하이 11월 역대 최고 생산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루머는 뭐다? 12월 생산량을 20% 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알고 있는 두 명의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불분명한 출처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시장은 지금 불안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또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가 상하이가 생산량을 줄일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11월 역대 최고 생산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89.7%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루머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분기 말에 집중되는 물류 문제로 11월로 차량 인도를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죠. 계속해서 이제 분기 말에 그 배송이
차량 인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때는 그 물류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 때 물류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4분기로 약 2만 대가량을 이제 넘겼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여태 물류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한주 뒤로 넘기면 되는 건데, 그죠? 이때 이제 꼭 배송을 하려고 하면은 비싼 물류 비용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이제 이때는 4분기로 넘겼다. 약 2만 대 가량을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분기 말에 집중되는 차량 인도량을 분기 중순으로 앞당겨 가지고 물류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 사실대로 인도량을 조정을 했다면 이제 11월 같은 4분기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12월이죠. 그렇다면 11월 달에 그 전체 그 차량 인도량을 집중해서 이쪽인 중순에 11월 달에 인도량을 이제 확대를 하고요. 12월 달에는 이제 물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 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것이 이제 계획된 거라면은 그 11월로 그 분기 말에 집중되는 물류 문제 이때 이제 물류 비용이 비싸지죠. 그렇기 때문에 11월로 차량 인도를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12월 달에 조금 줄인다면 두 가지 이유에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라면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루머라면 생산량을 줄인다는 것이 루머라면 기가 상하이의 12월 생산량은 또 늘어날 것이고, 그죠? 예, 만약에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라고 하더라도 이제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주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중국 전기차 판매 대수 전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에는 그 500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2023년에는 635만 대, 2024년에는 770만 대, 2025년에는 900만 대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올해보다 그약두 배가량, 두배 약간 모자라는 거죠. 천만 대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제 경기가 더욱더 이제 활성화된다면 일단 2025년에는 천만 대도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판매 대수 는요, 계속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3년 두면은 거의 두 배가 가까이 증가하게 돼요. 이런 거시적인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 이제 헤어질 결심 짧지만 강렬했던 이별이라는 영상에서 이제는 그 트위터를 떠났던 광고주들이 다 돌아오고 있다고 했죠. 그만큼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트위터에 성공 DNA를 심어서 그 성공 방정식으로 트위터를 성공시키고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제는 월가에 새롭게 격언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꼭 자기의 뜻대로 기업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월 기가 상하이 생산량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출처가 불분명한 두 사람에 의해서 블룸버그라든지 뭐 여러 통신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12월 달에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크게 이제 폭락을 했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11월 생산량은 역대 최고였고요. 만약에 생산량을 줄인다면 분기 말에 집중되는 이 어떤 물류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월로 좀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전기차, 자동차, 전기 자동차 그 시장은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시적인, 이런 어떤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러한 팩트와 루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장에는 늘 주식을 팔 이유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그 12월 기가 상하이 생산량에 대한 진실 공방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11월 생산량이 역대 최고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오히려 집중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팩트와 루머를 구분함으로써 현명한 투자자가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